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암석의 지형에 대한 장소 이름만 알아도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자신감 업! 이라는 것, 우리 풍만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암기법을 준비합니다. 이 장풍이의 중독성 있는 암기법으로 지금부터 각 암석에 대한 지형을 외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단!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창피해가지고 막 어떡하지? 소름이 막 돋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듣다 보면 우리 풍만이들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아주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바로 화성암 지형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음악 스타트! 화성암은 화산암, 심성암이 있지요. 화산암 지형은 거의 신생대. 화산암 신생대, 신생대는 화산암 신허. 심성암은 중생태, 중생태는 심성암 중심. 화산암부터 갑니다. 화산암은 주상별리, 제주도, 울릉도, 서흑도가 있고요. 저런 지역 한탄강, 백두산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화산암은 주상절리, 육각기동 주상절리, 제주도, 울릉도, 더흑도, 더는 우리 이 땅. 저런 지역 한탄강, 백두산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봐. 화산암은 신생대, 제주도, 울릉도, 더흑도, 저런 지역 한탄강, 백두산이 있지요. 심성암으로 갑니다. 심성암은 판상절리 심판. 심성암은 설악산, 북한산, 오대산, 부암산, 금강산 전부 다 산이야. 태백산, 소백산은 변성암 변태. 다시 한번 심성암. 심성암은 판상절리, 설악산, 북한산, 오대산, 금강산 부암산은 최부암은 파. 자, 우리 풍만이들 손 오그라든 거, 우리 발가락 오그라든 거 자, 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이 좀 더 쉽게 암기를 원한다면 이 한 번 부셔줘라. 장풍이는 달립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이 문제 풀 때 조금의 힌트를 쉽게 찾으려고 우리가 이걸 암기하는 것이고요. 이 너만 봐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과학의 만점을 위해서 이 받는 그날까지 장풍이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니다.